안녕하세요. 하드케이입니다. 오늘은 토토로가 있는 정물 유화 마무리 과정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사용한 유화 물감은 정말 신기한 물감입니다. 그 홀비엔에서 나온 수성 유화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화 물감이라고 얘기하면은 오일, 그러니까 기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홀베인에서 나온 물감 중에 유화 물감인데 물로 그림을 그리는 유화 물감이에요. 이게 이제 10mm에 이렇게 10가지 색상에 기름도 섞어서 쓸 수 있는 이 기름도 있는데 일부러 이번엔 기름을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성 유화니까 물로 그림을 그리는 유화니까 온전하게 물만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정말 신기한 물감이에요. 그래서 홀베인 듀오 수성 유화 물감 먼저 이제 좀 신기하잖아요. 물로 어떻게 그림을 유화를 그릴까. 보시면은 뭐 특별히 다른 느낌이 없어요. 유화의 그 온전한 그 맛을 낼 수 있는 물감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검정과 흰색을 빼면은 8색입니다. 8색으로 이제 우선 색깔을 내는 방법. 그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 통해서도 자 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예. 기본 네 가지 색이에요.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빨주노초 노초 파남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흰색이 포함되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이거든요. 다섯 가지 색 그리고 이제 검정 이렇게 되면은 육색만으로도 제가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쭉 보여드리면. 1차색, 2차색 혼합을 하면서 흰색 조합, 검정색 조합 이렇게 쭉 가게 되면 180가지 색까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거를 꼭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화 물감 자체가 8가지 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 색상이면은 충분히 조색 연습만 하시면 다양한 색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듀오 물감을 자, 기본적으로 가장 왼쪽은 찐득하게 그리는 그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해서요. 찐득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제 물의 양에 점점 늘리면 이렇게 수채화 기법까지도 된단 말이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유화 물감 이게 색상 수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일자로 물감을 짜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조색하기가 좋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성 유화를 사용하면서 이제 꿀팁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다른 리뷰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수성 유화가 뭐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뜻한 물에다가 풀어서 쓰시면 상당히 잘 풀려요. 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드려 볼게요. 자, 물감을 물에 묻혔고요. 풀고 이렇게 물에다가 따뜻한 물 엄청 잘 풀려요. 보셨죠? 그래서 수성 유화 물감을 사용하실 땐 차가운 물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온수, 미지근한 물이면 좋아요. 엄청 잘 깨끗하게 풀리고 또 잘 그려진다는 거. 저는 계속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토토로 작업을 완성을 시켰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물감을 풀고요. 자, 묻었죠? 풀어줍니다. 너무 잘 풀리죠? 수채화처럼 이렇게 잘 빨려요. 아주. 그래서 미지근한 따뜻한 온수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또 이제 버려지는 이 텀블러가 있었어요. 커피 텀블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따뜻한 온수를 담아서 사용하니까는 뭐 1시간 이상 미지근하게 이제 아주 잘 물감을 풀면서 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꿀팁 알려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수성 유화 물감이 정말 뭐 물에 잘 풀리는지 수채 기법까지 되는지 이거 한번 잠깐 테스트만 보여드리고 한번 정물화 완성하는 것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물감 기본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고흐 작가님이 많이 쓰셨던 이제 기법이 임파스토 기법. 임파스토 기법이 반죽이라는 그 이탈리아 단어인데 찐득하게 이렇게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물감을 찐득찐득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유화 물감의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물. 이게 이제 수성 유화잖아요. 물에 풀리는 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수채화랑 같은 거예요. 자, 물을 많이 탔죠. 자, 이렇게. 이런 느낌까지도 수채화 기법 느낌까지도 되고 중간 아크릴 같은 느낌의 느낌도 나고 기본적인 유화 임파스토 기법으로 찐득찐득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원래 고유한 유성 유화 물감과 어떤 차이가 나냐면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건조 후에 약간 그 기름광이 왜냐면 수성 유화니까는 기름광이 조금 덜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기름을 일부러 사용을 아예 안 했어요. 린시드 오일을. 린시드 오일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름 느낌도 나면서 촉촉한 윤기가 더 나겠죠. 근데 저는 일부러 이번에 빼봤고요. 물로만 해서 작업을 해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과슈 느낌, 약간 이제 건조되는 느낌이 나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의 지금 한 80% 완성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수성유화가 어떻게 이렇게 물에 잘 빨릴까, 잘 세척이 되냐 알아봤더니 이제 홀베인에서 연구 끝에 계면 활성제 아시죠? 그 비누 세척제에 들어가 있는 계면 활성제를 소량 이제 섞어서 그렇게 이제 제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물감으로 우리가 그리고 물에 이 물감 자체가 물에 세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미온수에다가 그리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요. 아주 잘 돼요.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마무리 과정 한번 해볼게요. 지금 토토로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키는 제가 이제 토토로를 또 좋아해요. 토토로 영화 애니를 몇 번이나 보면서 너무 이제 토토로 귀여운 토토로 이 오르골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요 부분을 곧 제가 이제 라인 따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이쁘죠? 이게 이제 약간 스테인드글라스 느낌도 나면서 선적인 작업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그리고 토토로의 이 볼록한 배 귀엽죠? 요 배 부분을 좀 더 볼륨 있게 완성하는 방법 요거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피망 미니 파프리카거든요. 요거를 이제 채도를 좀 더 올려서 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정물화 그리실 땐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근데 항상 보이시는 것보다는 밝게 작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선 토토로 주인공이 이제 토토로니까는 토토로부터 한번 살짝 거의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요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한번 좀 더 보시라고 아까 이 토토로를 보면은 이 조형물이 되게 이제 배 이 털 부분이 거칠거칠하면서 질감이 되게 독특해요. 그쵸? 그리고 요거 수염 보이시죠? 이 수염도 이제 그리는 방법 선 따는 거 요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거칠어요. 근데 요런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요거를 우선 빗을 약간 찐득하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수채화 기법은 아니에요. 물감 물을 거의 많이 타지 마시고
물감 자체를 찐득하게 건조하게 예. 아무것도 안 탔어요. 이 기름만으로 유화 물감만으로 그 다음에 물감 펴시고 이런 식으로 자 올라오죠 물감이 이렇게 찐득찐득 그러면 이 물감 자체의 두께감도 살지만 어둠과 빛의 이 강조가 되면서 자 물감 자체가 두께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볼륨을 더 내줍니다 자 배가 좀 볼록한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아랫부분은 어둠을 제가 먼저 처리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살짝 중간 어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슬슬 빡빡한 느낌에서 그런 빛과 어둠이 교차되면서 명암 대비가 더 극명해지면서 볼륨을 내주는 그런 효과를 내줘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볼륨을 더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 세필붓으로 한번 여기 묘사를 해볼 건데요. 그 SD 시리즈라고 콜린스키 붓이에요. 이거는 세필붓 라인붓이라고 해서 섬유 요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붓인데 손잡이가 우선은 짧다 보니까는 되게 사용하기가 좋고요. 자 한번 콜린스키니까는 천연모거든요. 그러니까 붓꽃이 상당히 잘 모아집니다. 자, 테스트 겸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2호를 쓰고 있는데요. 자 붓은 먼저 테스트를 하실 때 얇게 나오는 거 얇게 나오고요. 자 물 이렇게 수성 유화니까는 물을 더 타면 가볍게 나와요. 이렇게 자 얇게 잘 나오죠? 쭉쭉 아주 붓꽃의 엣지가 좋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세필도 되지만 눕히게 되면 자 세우고 모든 붓은 세웠다가 중간 눕히고 자 눕히면은 측면에 단면 넓은 면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선적인 거 또 점적인 거 직선 곡선 자유롭게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은 붓 자체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잘 나와죠. 아주 이 붓꽃이. 자, 그러면 이런 연습이 좀 되셨으면 적용을 토토로 이 지금 오른쪽 수염도 이 붓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찰을 하시면서 토토로 참 귀엽잖아요. 네. 자, 이렇게. 쭉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좌우 대칭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여기 처음에 보여드린 아래 장식 이게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라인을 보면은 여기 이제 풍뎅이 쭉쭉 잘 나옵니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나요. 이 조형물이 오르골인데요. 아주 귀여워요. 자,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주면 되는 겁니다. 좌랑 좌우 느낌도 이 하나의 붓으로 이거 풀의 느낌을 좀 준 것 같아요. 조형물 자체가. 금방 잘 그려지죠? 이제 붓꽃을 뭔가 세밀하게 그리실 때는 붓꽃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붓이라도 사용법을 잘 숙지 못하시면은 아 붓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이 붓 각도를 좀 세우셔서 붓끝으로 엣지를 느껴보시면서 그리시면은 웬만한 붓은 다 뭐 잘 나와요. 세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화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 더 채도를 자 요거 한번
여기다가 한번 닦아볼게요. 금방 썼던. 자, 검정색이거든요. 자, 잘 풀리죠? 따뜻한 미온수 수성유화가 아주 잘 그려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한번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아까 보여드린 이 미니 파프리카인데요. 본 색보다는 좀 더 밝게 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둡게 그리면 색이 좀 칙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채도를 한번 올려서 마무리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로 해도 마무리는 괜찮은데, 자, 마지막에 자, 물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살짝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유화가 재밌는 게 이렇게 마지막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채도를 올리고 조절하는 거가 재밌어요. 금방 잘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조금 더 이제 빨강이 올라갔죠? 이렇게 한 다음에 금방 그린 면과 이 경계를 살짝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경계와 금방 그린 부분과 원래 남아 그려져 있던 부분의 경계를요.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서 면을 표현해주는 방법.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채도를 올리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물화 그리실 때 마무리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금경 주제 정물은 채도와 그 빛을 좀 더 밝게 하고 좀 더 어둡게 그려주시면 명확하게 앞쪽에 있는 그 명암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뒤에 있는 중간 정물에 있는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그렸어요. 상당히 채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중경 원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물보다는 좀 중간 닭색, 그러니까 약간의 회색을 타셔서 하시면 이렇게 거리 공간감이 나면서 분위기가 빨리 잡힙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 도자기 화분도 상당히 샛노란색이지만은 중간 탁감색으로 부드럽게 빼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제가 좀 더 명확하게 살면서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거 생각해 주시고 바닥이 라인도 아까 이제 이 SD 붓으로 한 번에 다 그린 건데요. 요거는 투시 뒤로 가면서 완만하게 선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선이 완만하게 가시면 투시 원근이 잡히면서 공간감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도 공간감이 생기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서 한번 작업해 보시면 아주 뭐 근사한 정물화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귀여운 토토로가 있는 수성 유화 물감 홀벤 디오로 작업한 그 내용 한번 같이 올려봤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수성 유화 뭐 모르시는 잘 안 되는 부분 모르시는 게 궁금한 점 구독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코치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